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8가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깨어있을 때도 자라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더 빨리 자랍니다. 내분비 기관인 손과 샘에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멜라토닌이 생성돼 털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 주로 수면을 취하는 사이 집중 분비됩니다. 머리카락이 제가 잘 동안에 더 열심히 자란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일을 열심히 하네요. 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느려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는 신장의 기능이 느려집니다. 여과 과정이 느려져 깨어있는 시간보다 소변의 양이 덜 생성됩니다. 하루 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소변색이 가장 진한 이유이기도 한데 소변색은 수분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옅어집니다. 세 번째, 소화가 느려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엔 소화 활동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에너지로 소모되기보다는 체내에 저장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식사나 야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살찌기 쉬워지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먹은 음식들은 에너지로 소모 안 되고 저장된다고 하니까 살찐다는 소리죠. 네, 진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번째,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혈류로 방출돼 몸의 조직들을 튼튼하게 다지고 필요한 근육의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준다면 이 전보다 근력이 더 잘 형성되니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두뇌가 활동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존 기억과 통합을 시도합니다. 최근 기억과 과거 기억 사이 연결 지점을 찾아 기억을 더욱 확고히 굳히는 과정이 잠잘 때 일어납니다. 또 치매를 비롯한 뇌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한 부산물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 제거하니 적정 수면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혈압이 낮아집니다. 심혈관계 시스템도 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 수치도 낮아지는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기간이 짧아져 고혈압 위험률을 높이므로 적정 수면은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체온이 떨어집니다. 잠이 들면 사람의 체온은 1에서 2도 정도 떨어집니다. 1에서 2도라 하면 큰 온도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같은 차이가 숙면과 선잠을 결정합니다. 깊이 잠이 들수록 체온은 더욱 내려가는데 방 온도가 높으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안구가 움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의 눈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을 초당 1000회 이상 해줍니다. 이는 주로 REM 수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 수면 단계는 몸은 잠들어 있고 뇌는 깨어있는 상태로 급속한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이 단계에서 대체로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잠이 들면 이 오장육부가 다 저와 같이 이렇게 잠이 드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움직인다고 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 몸이 그만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요리라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지 않는다거나 시간대 잠을 안 잔다면은 이런 재생과 반복 8가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되게 위험하다. 잠을 잘 자야 될 것 같아. 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현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꼭 건강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